백종원의 골목식당 충청남도 예, 서산에 있는 해미읍성이라는 곳입니다. 장금이라. 장금이, 장금이. 샴푸 향 같은 느낌이 났어. 얼씨구. 내가 바보입니까? 아, 마가리 벌써 해보고 있었어요? 그때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. 노력하고 더 맛있게. 또 생각보다 그 아줌마 잘하더라. 너무 아쉽네. 야, 이거 이 집은 솔루션 할 건 못 갔는데 이러면. 자, 들어갑니다. 들어갑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요원들 일단 들어갔습니다. 돼지찌개집. 소머리 국밥. 아, 저기 소머리 국밥, 비빔밥, 돼지찌개 메뉴가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. 저희 돼지찌개 세 개. 자, 지금 누구 들어옵니까? 밖에 있죠, 밖에. 이 남자분은 직원분이신 것 같고, 주방 안쪽에 한 분 계신데요. 머리 두 번 쓰시고. 어, 사장님 누구 사장님 아니신데요? 주방에 계신 분 사장님 맞아요? 아니, 아닌 것 같은데? 사장님이 안 계시는 거 같은데? 직원분이신 것 같고요. 사장님 안 계셔요? 사장님이 안 계시네요, 일단은. 사장님 밖으로 나왔다 왔다. 아, 밖에. 아, 지금, 지금 문 밖에 계시네요. 아, 손님들이 그래도 두 테이블 정도 들어왔는데 안 들어오시네요. 사장님이신데 나는. 그렇다니까요, 지금. 아침마다 반찬 새로 하시는 거예요, 다? 예. 그날 이틀을 안 넘기고. 전혀 물 쪽에는 신경 안 쓰는 거예요. 식당은 언뜻 생각하면 주인 바뀌었나 싶어요. 네. 그렇죠? 이 집을 찾아오신 분들 중에는 저 사장님 한번 얼굴 보러 오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거든요.